경주시 보건소는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2017년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에 불국 실해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은 치매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. 이에 따라 경주시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치매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